정결하시기 바랍니다.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수원특례시의회 임시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. 준공은 잘 마치겠다고 한 게 지금까지 왔고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그런 이유로 공무원이나 시공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.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관련된 공무원들이 뭘 했는지 적어도 부동을 하면 그런 징조가 있거든요. 그 징조가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감사관에 감사 요구를 했더니 답변은 전혀 문제 없다고. 그게 며칠 전에 답변입니다. 근데 부동 왔어요. 그 감사관은 뭐하고 담당관은, 그리고 관련된 국이나 까는 뭐하는지 저는 참으로 한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. 공무원이 시공사 편을 대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몇 번씩 현장 가서 얘기했는데도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과연 맞는지,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의장이나 그 의장단에서 6월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 한번 세청사 가서 그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업체나 공무원을 실타하는 거 아닌가, 이렇게 얘기를 한 언론도 있었습니다. 그 언론은 도대체 지금 상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, 그렇게 해도 이렇게 부도가 나고 문제가 생겼는데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지금 현재 2부시장께서 단장을 맡아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우리 참석자를 보니까 국장과장도 아니고 우리 의회 국장과장도 아니고 담당 7급 공무원을 불러서 대답을 한다든지 함께 논의한다든지, 이게 저는 과연 문제의식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회 그 의원들 선정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더 책임 있는 그 분들이 함께해서 질문과 답변을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고, 부족하면 수원 우리 특례시의회에서 TMP팀을 구성할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이 지금 부도난 상태라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빨리 해결하는 게 우리의 그 사항들 아닌가 싶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이제 팀을 구성하면 뭐 나 그런 얘기 나오겠지만은 지금의 업체를 계속 할 건지 새로 입찰을 낼 건지 뭐 그 과정에 그 정산의 문제, 여러 가지 추징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의원님과 우리 집행부 우리 특히 이부장님과 함께 고민해서 이런 것들이 빨리 좀 해결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어쨌든 다른 것도 아니고 의회 30년 넘게 있던 의회가 드디어 채청사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런 초유의 사항이 발생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. 어쨌든